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새 따라 이런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 이게 사실 내가 공지사항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존나 많아.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도 휴방날 보내드리려고 셀카를 한 16번 정도 찍어서 그중에서 마음에 든걸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비춘 거예요. 그 휴방날. 근데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니까 이 뭐냐면 인직이 떡관종이야. 자기가 심해. 그니까 인직이 뭐냐면 떡관종이야. 이지랄하고 있고. 그래 이거는 그렇다 쳐. 유행 좀 타고 있죠 요새 방송에서. 디닌 척 그만해. 멸치 육수 돼지야. 월클인 척 존나 안해. 골룸보다 잘생겼다. 욕먹고 싶어서 올리는 거임. 취향 존중해주지 씨발아. 그래놓고 지 아이디는 인직 꼬털 할짝. 그니까 나한테서 욕먹고 싶어서 올리냐는데 지는 제 꼬터를 할 자가 아이디 미친놈이죠? 패션 업종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인직이 패션 센스가 있는 편이다. 외모도 개성 있고 항상 응원한다. 아니 근데 형님이 패션 업종에서 일하시는데 형님이 패션 센스가 없으신데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떡관종인데? 여기다 무슨 씨발 여기 보니까 이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거지 패션 너무 떡관종인데? 몇 년간 애청자로서 한마디 하겠음. 요즘 씨발 방송에 대한 열정이 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놈의 열정. 이 씨발 새끼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씨발 새끼야. 그놈의 열정. 어? 씨발 새끼 진짜. 내가 유승준이냐. 미친 새끼야. 어? 아니, 모방 열정, 열정.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여기서 이제 물음표 하는 애들은 뭐냐면, 그니까 이제 급식이야. 이 드립을 이해를 못했어요. 유승준 노래 제목 중에 열정이란 노래가 있어. 근데 유승준 얘기 나오니까 또 물음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드립을 폭넓게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만 하면 물음표. 이해 좀 하세요. 급식 친구들. 처맞기 전에. 아셨죠? 자, 우리 급식 친구들. 저한테 처맞기 전에 좀 이해 좀 하세요. 재미가 없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재미는 있지 않았고. 저 요즘 보니까 좀 급식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개겨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 저번에 이제 싸움 컨텐츠 한번 한다 했잖아요. 조만간 한번 하시죠? 급식인데 저희 학교에서 붉은 매로 불린다고? 붉은 매라고? 야, 근데 그런 거 아직도 하냐? 존나 진짜 존나 초딩 같아. 내가 이제 그 첨단 살았잖아. 근데 그 광산구였단 말이야. 애들 막 자기들끼리 뭐 잘 나가는 애끼리 광산구 뭐 광산구 이 지랄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 싸우는 거 이제 내가 구경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몰래 가서 이제 막 적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다모임에서 조사해가지고 사진 붙이고 막 내가 그렇게 좀 찐따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싸우기 전에 야야 씨발 오랜만이다 내가 광산구 뱀이다 이 지랄 하는데 웃겨가지고 내가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존나 도망간 기억이 있어. 택시 타고 존나 6,300원짜리였는데 존나 떡관종 새끼들이야. 그냥 첫 싸움 되는데 뭐 자기가 광산구의 뱀이니 자기가 광산구의 뭐 어찌니 저찌니 이 지랄하는 거 보면서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싸움만 잘했으면 진짜 돌려차기로 다 때려 눕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거의 떡관종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마. 싸우지도 말고. 아 뭐라고 호날두 몸값 1,300억에 대해서 축먹당 가자고. 야 한마디만 할게. 지금 냉정하게 나도 우리 형 엄청 빠돌이야. 인스타그램에 우리 형이 그 새로운 게시물 올릴 때마다 댓글 다는 사람이 비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형 지금 1,300억에 사면 진짜 떡관종이야, 진짜로. 그팀 자체가. 그냥 관종 새끼예요. 그냥 자기 팀을 그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을 마케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호날두가 1,300억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야. 주급을 메시보다 더 많이 달래요. 4,800만 유로보다 더 많이 5,000만 유로를 달래. 태베지가 2등이야. 3,800만 유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도 형님이 지금 많이 까이고 있어. 내가 기사 보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투표를 했어.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남아서 계속 뛰었으면 좋겠나요? 67.8%가 아니오가 나왔어요. 이게 호날두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호날두가 지금도 최고의 선수가 맞지만 기량이 그 저번 시즌에 비해서 많이 사실 줄어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데려가려는 팀도 있다면 파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파리가 영입할까 과연? 응? 파리가 영입할까? 은바페랑 네이마르 너무 잘하는데? 응? 거기다 드라슬로도 지금 벤치에 있는데 굳이 영입할까요? 맨유도 절대 영입 안 해. 이미 산체스하고 지금 또그이 링크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축구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야, 헬싱 어서 와라. 야, 헬싱아, 너 핸드폰 번호 거기다 남겨봐봐.
형이 너한테 기프티콘 못 보냈다. 야, 랠리도 동생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생생남인데 저 새끼가 또 방송에서 말 안 할까 봐 제가 대신 말합니다. 제가 저 새끼 사이버 세트 두 개 기프티콘 줬어요. 야, 그런 거 좀 말 좀 하라 그래. 받으면. 응?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씨. 여보세요? 야, 장난하냐? 네? 야. 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장난하니, 지금? 방송이 장난이야, 새끼야?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니가 뭘 잘못했어? 없어. 전화 늦게 받은 거. 야, 감수 일치가 너 원래 이렇게 착하냐? 아니, 전화 늦게 받는 게 뭘 잘못이야. 잘못 없고. 야, 네. 형이 말한 거 좀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는데. 이 새끼 약간 떡관종이네, 이 새끼 약간. 생각해봤는데, 오케이. 말해봐. 손. 네. 아니, 그냥 손 나지 말고 그냥 말해! 아우, 씨. 이제 그냥 그, 노잼이야, 씨. 그냥 해, 빨리. 네. 저, 그, 생각해봤는데. 그, 일단 해보고. 제가 뭐, 학업에 지장, 뭐, 되면 바로 그만 두려고. 아니, 왜냐면, 이제 또 새로 들어오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면, 얘가 고3입니다. 근데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자기가 인하대에 간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까지만 해라. 내가 너한테 인간 끊어주겠다. 열심히 하고 수능 끝나고 돌아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새끼를 설득할 예정이에요. 일단 알았고 끊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가 존나 중요하다고? 야, 그러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인하 공전이라는데, 인하 공전도 쉽지가 않아. 인하 공전도, 인하대는 더 힘들고, 당연히 이제 4년제니까, 4년제가 더 힘들잖아요. 방송 보고 인하대 간 다음에 방송 안 보면 중경외시 간다고? 그리고 사람이 기준을 높게 잡아야 돼. 자기가 서울대 간다 해서 서울대 가는 사람 있지만, 서울대 간다 하면 그 밑에 서울대보다, 연고대가 서울대보다는 안 좋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연고대도 정말 좋은 최고의 대학이지만,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근데 또 연고대 분들이 이거에 있어서 기분 나쁘실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서울대 가려 했는데 연고대를 간단 말이야. 연고대를 목표로 하면 연고대를 못 가면 성균관을 가겠죠. 왜냐면 막 그런 게 있잖아. 서성환 이런 게. 근데 쟤는 인하대를 목표로 했는데 인하대를 못 가면 걱정이다. 어제 사실 환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고민을 애들한테도 말했어. 야, 이 새끼 감수 헬싱 이러다 내가 씨발 이 새끼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니 환경이 이러더라고. 인하대 종종 껌으로 간대요. 근데 그 새끼는 연성대 예비 63번 뜬 새끼거든요. 연성대? 연성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연성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예비 63번 뜬 새끼가 인하대를 껌으로 간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빨 잇몸을 한 그 여기를 그 허물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럼 이제 또 경찰서에 잡혀가니까 이제 안 했는데 미친놈이 자랐어요. 이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방송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공부 좀 하세요 제발. 그래 나중에 인생 저처럼 된다고 하진 못하겠네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석세스한 인생이라 저처럼 된다 하진 못하겠고 인생이 자기가 파멸의 길로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어느 정도 저도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도 약간 석세스한 인생이야. 석세스가 이제 성공이란 뜻인데 잘 모르시죠?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야? 커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말해봐봐. 뭐라고 꿈을 물어보니까 잭스라고 있어. 봐봐. 이게 미친놈들이야. 이게 너희 현실이야. 내 꿈을 물어보니까 성민이랑 같이 월북하는 거요?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미친놈이고 야 그것도 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진짜로. 맞잖아 여러분들. 그것도 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상은 내가 말을 못 하겠네. 또 이게 또 19세적이라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성인인데.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너 또 너무 성인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19세 방송도 아니니까. 예? 뭐라고요? 19시간 방송하더라도 밥은 먹고 하자. 13시간이고 밥 시켰습니다. 야 탱규야 시켰냐? 야 너는 뭐 시켰는데? 김치찌개 쫄면. 김치찌개 그만 먹으라니까! 내 마음. 아, 나 저 새끼 저 미친놈이야. 야! 저 새끼 김치찌개 그만 먹으라 그래.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 새끼 김치찌개 미친 게 뭐냐면 아침을 먹었는데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점심 먹는데 김치찌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저녁 먹는데 김치찌개 먹길래 야 김치찌개 먹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사람 먹는 거 좀 뭐라 하지 마. 아니 먹는 거 좀 뭐라 한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연속 하루에 세 번 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한 거잖아. 달라 달라. 아침엔 그냥 김치찌개고 낮에는 여기 와서 식당 김치찌개. 그리고 방금은 참치 김치찌개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찌개는 다 똑같은 거잖아. 다른데? 다른데? 탱고야 뭐 나하고 말싸움하자는 거냐? 아니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네가? 네가? 형한테 네가? 와 존나 알받아요. 그래 그랬어. 그러면 보통 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방송을 좀 오래 해서 7시에 나왔어요. 밥 먹자 하니까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끓이냐 물어봤어. 하도 김치찌개 시켜 먹는다 뭐라니까 내가 내 돈으로 만들어서 먹으려고 죽여버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에 기억나시면 계실 거야. 야 탱구야 오랜만에 먹방 한번 하자. 살 빼고 있는데 먹방을 했어요. 살 빼고 있는데 그때 렐리루님 미션이었는데 먹방 안 하는데 오늘만큼 먹어야겠다. 근데 그때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물론 저는 김치찌개 안 먹었죠. 다른 거 먹었죠. 저 새끼 바로 김치찌개 미친놈이에요. 근데 오늘도 김치찌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김치찌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했던 말이 결국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잘 만드시는 요리가 김치찌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저 탱구한테 제가 사과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먹는 겁니다. 오케이 쓰레기 새끼라고. 그러니까 나 너무 똑관종이었어 진짜로.